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 투견 2017 15번째 라운드로 네. 인사드리는 스피릿절 오더케이고요. 예, 전 사우라비스입니다. 예, 오늘도 투견 네.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그 대기 자리가 생길 때까지 많이 또 신청을 해주셨고 뭐 오늘도 뭐 그간 참여해 뭐 주신 분들도 이름도 좀 보이지만 또 네. 새로 제가 좀 접하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오늘도 그 좋은 게임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예. 그룹 A의 이제 그 선수들이 아카타 그리고 인조이 스쿨 팬들 마스크 그리고 네. 블루 데스티니 선수 있고요. 그리고 예. 그룹 B의 크랙핵 롤링스타 레이오네 그리고 딩창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룹 A 선수들 그 초대하면서 시작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일단 네 명의 선수는 모두 초대를 완료를 했고요.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도 전부 PC 유저분들인가요? 아, 아니군요. 네, 한 분이 예.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룹 A의 첫 번째 경기는 아카타과 블루 데스티니 선수니까 네. 이 팬들 마스크 선수가 아래로 내려와 주시면 좋습니다. 네. 아, 예, 역시 경험자라서 빠르네요. 예, 바로 가주시면 됩니다. 아카타카 블루 데스티니 첫 번째 경기. 바로 가주시면 됩니다. 예. 레디 해주시고요. 레디를 보통 다행이네요. 네, 아카타카 블루 데스티니의 첫 번째 경기 레디가 완료가 됐고. 네.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견 2017 15번째 라운드 아카타과 블루 데스티니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일단 뭐 캐릭터는 켄하고 줄이었던 아 류하고 줄이었나요? 아 그렇네요. 아 류가 되게 오랜만에 보이죠? 예, 아카타 선수는 류 그리고 블루 데스티니 선수는 줄이를 사용하고 있고 역시 줄이의 저 교복 코스튬이 굉장히 예. 큰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고요. 일단 최근에 류 의자를 많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아카타 선수가 굉장히 뭐 반가운 건 그 때문일 것 같고 일단 투견에서는 류들이 종종 보이지만 굉장히 고전한 모습을 또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네. 사실 시즌1에서 2 바뀌었을 때 딱 그 류 유저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죠. 네. 잡기 후에 대시 잡기가 안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네, 붕 던지고 자 점프 공격. 오 지금 보면 아카탁 선수가 좀 약간 그 콤보의 연계 자체가 약간 좀 어려운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다듬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블루 데스티니 선수가 어찌됐든 지금 뭐 내미는 족족 맞추고는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반반 싸움 가다가 이에 승용권 한 번에 무너지는 모습. 트리거라든지 리버서를 좀 더 활용을 해주면은 경기가 그래도 좀 자기가 유리한 거리에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예. 자 계속 던져주고 있고요. 아, 타이밍 어렵죠. 자 파동권 같이 맞고. 어 확정 반격이 있었지만. 예. 지금 EX 게이지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블루 데스티니 선수가 반격을 노려볼 만한데 잘 질렀고 서로 질르고 중발. 사실 좋았어요. 그 방금 ES 양단사 굉장히 좋았는데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 이 다음에 사실은 트리거를 키고 이제 뭐 후속 그 콤보를 이어가주는 모습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 예. 그런 것들은 이제 트레이닝이 좀 더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첫 경기다 보니까 그 좀 긴장을 많이 하셨는지 네. 실수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확실히 하단 강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다 싶으면 하단 중발이나 강발 정도로 그냥 때려줘도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아카시님 그 구독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고 어휴.
자, 아카타기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가면서 예.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류가 요새는 토너먼트에 나오면 그냥 플레이어가 누구든 응원하자라는 문화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주리도 어떻게 보면 좀 마찬가지거든요. 워낙 토너먼트에 좀 안 보이는 캐릭터라서 네. 두 캐릭터 그런데 블루 데스인 선수가 약간 가드가 약한 건 뭘 자꾸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뭘 항상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방금도 일어나면서 누르고 그리고 자꾸 움직이고 뭘 누르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전반적인 방어 이후에 그 다음 상황을 노리는 그런 플레이가 지금 조금 아쉽네요. 일단 블루 데스티니 선수가 지금 트리거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단사를 그냥 강으로 쓰고 트리거를 켤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리거 키는 연습들을 하지 않으면 사실 트리거에 손이 안 가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합니다. 아, EX 승리권 허쳤는데 거기서 또 EX 승리권. 자, 아카타기 또 한 라운드를 가져가요. 위기입니다. 블루 데스티니 약발 읽어주고 자, 이 잡기를 너무 멀리서 시도를 하기 때문에 야. 게다가 지금 아카타 선수는 블루 데스티니 선수가 무언가를 자꾸 내민다라는 거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네. 그 뭐 그냥 노멀 승용권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조금 더 유리한 상대 기본기를 뭉갤 수 있는 기본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내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확실히 가드를 하고 딜레이 캐치를 하는 방향으로 좀 바꿔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 아 괜찮았죠. 일단 뭐 때리는 게 중요하니까 네. 약손 일단 CA가 있는 상태라서 한번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장풍 써주면서 점프 타이밍 한번 노리고 있는 블루 데스티니. EX 게이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양단사 EX 양단살로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예. 자, 여기서 장풍 던지고 백대시에 아하 중발 마무리 짓지 못했고 사실 중발 캔슬 뭐 약풍파인 풍파연각 정도 했으면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또는 이제 중풍파연각도 있었기 때문에 자 이거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그렇죠. EX 양단살을 써주는 판단 딱 기다리고 있다가 장풍을 보자마자 EX 양단살 요런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은 막혀도 네. 확실한 딜레이 캐치가 없는 기술이고 그렇죠, 게다가 뭐 딜레이 캐치 될 것 같으면 트리거 켜면 그만이니까 예. 아 그리고 아카타 선수 타겟 콤보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설마 히트 확인인가요? 자 그리고 블루 데스티니 선수가 살짝 아쉬운 부분 뭐냐면 지금 V스킬 차지를 안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아카타 선수가 장풍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V스킬 활용빈도가 조금 높아야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아하 잡기 마무리 아카타. 아카타 선수는 기본적으로 류라는 캐릭터가 네? 그 약간 좀 단단하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경향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승리를 좀 쟁취를 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대가 기본기를 그 네. 그러니까 류 기본기 성능 자체가 나쁜 편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상대를 뭉갤 수 있는 기본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것들을 꾸준히 써주면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아카탁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고 다음 경기는 자 인조이 스쿨과 팬들 마스크니까 아카탁 선수가 아래로 내려와 주십시오. 아카탁 선수 아래로 내려와 주십시오. 아카탁 선수 예, 좋습니다. 예. 자 인조이 스쿨 선수는 굉장히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게 캐릭터 레벨이 44다. 어휴 팬들 마스크 선수보다 높죠? 굉장히 그 경기를 많이 했다 라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예. 캐릭터 레벨 사실 40까지 찍는 것도 조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 굉장히 좀 경험이 많은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인조이 스쿨과 팬들 마스크의 다음 경기 켄과 라시드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라시드가 상성상으로 약간 유리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캔이 어떤 캔이냐에 따라서 조금 투강 같은 경우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첫 라운드가 그냥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로딩 속도를 지금
발휘를 하고 있는데, 자 인조이스쿨 선수의 또 친구가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네요. 공부 중.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이스쿨 그리고 팬들 마스크. 게다가 지금 캔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하네요. CPT팩까지 구매를 하셨네요. 오. 그리고 모모치의 그 무언가를 이어받고자 저 모모치가 골랐던 색상을 그대로 골랐죠?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예. 자 강스피닝 잘 쳐줬고 팬들 마스크. 그러니까 이 팬들 마스크 선수의 단점도 네.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뭘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어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 이글 스파이크 딜레이 캐치 못하죠. 저러면은 영원히 이글 스파이크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엔조이스쿨 선수가 방금 전에 알고 막았는지 모르고 막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글 스파이크 호치고 주먹이 깔아보면은 저게 깔려요. 잘 막았네. EX 피닉 믹서에서 EX 이글 스파이크까지 역가드 막지 못했고 중발 마무리. 근데 이 팬데마스 선수가 너무나 공격 일변도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인조이스쿨 선수도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맞고 때릴 것인가 아니면 방어가 자신이 없으면 그냥 EX 승용을 요소요소에 비벼주면 팬들마스크 선수는 사실은 막을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EX 승용권? 그러니까 인조이스쿨 선수가 선택을 했죠. 일단 맞겠다. 침착하네요. 굉장히 잘 맞고 있습니다. 인조이스쿨. 안자강발 크러쉬 카운터 2회. 아, 휘린드샷 날려주고 있는 팬들마스크. 역가드 히트 확인하기 어려웠고 그러나 다시 구석에서 빠져나오는 팬들마스크 잡기. 트리거를 한번 써주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서. 자 중선 달리고 잡기 마무리. 자 인조이스쿨 선수가 역시나 좀 게임에 대한 경험이 많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네. 첫 번째 라운드 팬들마스크 선수 겪어본 다음에 페이스 조절을 좀 하고 있다. 일단 이 선수 뭘 자꾸 하는구나. 막아야겠다. 자, 확정이었죠? 중간 후에. 아, 안 돼요. 이건 안 맞아요. 하지만 확정이 아니었습니다만 점프 공격을 가다하지 못했고. 피린드샷, 피린드샷. 이글 스파이크. 이글 스파이크. 저게 대쉬에서 최속으로 쓰면은 이글 스파이크 끝까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반격이 정말 어렵습니다. 자 중선 두 번 이글 스파이크 점프 중발 공 대고 잘 쳤고요. 일단 인조이스쿨 선수가 지금 인내하면서 가고 있어요. 일단 막으면은 너는 없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렇죠. 반면에 팬들마스크 선수는 계속 맞아주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가드를 네. 할 생각이 별로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막고 때리려는 이 인조이스쿨 선수의 기본적인 전략 전술을 굉장히 잘 먹히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약선 마무리. 아니 마지막에는 캔이 게이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고 3프레임이 용건밖에 없는 캐릭터라서 뭐 최악의 경우 같이 맞아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약발약속 그냥 스피닝 믹서로 안정적으로 때려주는 게 좀 더 나았을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인조이스쿨 선수가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갔고요. 네. 역시 뭐 투견하면 캔이기 때문에 피니드샷. 그러니까 팬데마스크 선수도 지금 공격을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 또는 상대방이 그 막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격 주도권은 상대에게 있는가를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앞중선 후에 잡기 히트한 후에는 약간 유리합니다. 자, 저렇게 하단 강선으로 상대 점프를 가끔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믿을 만한 거리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네. 되고요. 강발 강선 휴린처. 자 트리거 그냥 켜주는데 어? 대공 좋고요. 어? 중단. 자 스피닝 믹서까지. 아 요번에 그러니까 막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야 드디어 막네요. 그러니까 이게 인조이스쿨 선수가 그 너 못 막지? 라고 했던 거를 저렇게 한번 막아버리면 이제 서로 고민을 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팬들마스크 선수는 CA가 있고 사실은 좀 게이지를 빨리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상대 파동권에 맞춰가지고 V스킬 캔슬로 CA를 한번 써줘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있다는 듯이 파동권 안 쓰고 그냥 뒤로만 가네요. 네 스크린 믹서. 아 히트 확신. 어?
아무래도 뭐 장풍을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약간 커맨드가 미스가 나면서 자, EX게이지가 지금 팬들 마스크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네. 인조이 스크리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잡기 공격이 통하고 있어요 EX용 잘 비볐고요 자 중선에서 트리거 키고 뒤잡기 이제 구석에 몰려있으면 어휴 EX이글로 정말 정말 잘 빠져나왔어요 자, 달리고 중발 같이 맞고 자 펜저맨 트리거... 스크가 너무 유리한데요 어? 이거 강용권을 그냥 받으면 안 되네요. 아, 자 중단 마무리 팬들 마스크. 마지막에는 약간 좀 예상된 중단이긴 했는데 저게 화면을 너무 밀어서. 네. 좀 이렇게 해서 팬들 마스크 선수가 세트를 가져왔고 자 세트 스코어 1대 1인 상황에서 자 마지막 세트 바로 시작을 하겠죠. 자 인조이 스쿨과 팬들 마스크 자 야기글로 접근하고 점프 중발 중에서 잘 맞았고요 네 중손 두방 대공이 약간 아쉽네요 방금 전 같은 점프 궤도는 하단 중손으로 그냥 쳐낼 수도 있고 사실은 어휴 강 스피닝으로 그냥 쳐내는 게 제일 안정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좀 기본기와 기본기 사이에 좀 간극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인조이 스쿨 선수가 좀 비비고는 있거든요 네 자 대쉬익을 이번에 조금 깊었는데 다행히 네. 같이 맞았죠 장풍 던져주고 있는 인조이스쿨 이거 좋은 타이밍에 썼습니다 한 번 더 써도 되죠 어? 일단 뭐 빠져나왔다라는데 의의를 둡니다 그리고 맞추고 콤보 연결 되지 못해서 자 세게 때려줄 수 있었는데 팬들 마스크 선수가 확정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데미지를 줬고 스피닝에서 같이 맞으면서 마무리 사실 서서건성 크러쉬 카운터 다음에 완전 확실한 상황이면은 그냥 굴러서 한번 살짝 굴러서 중손 정도부터 콤보 연결해주는 게 좋거든요 네 자 중손 두드려주고 있는 인조이 스쿨 자 굴러서 잡고 좋은 판단이에요 네 인조이 스쿨 선수가 좀 더 편하게 하려면은 일단 거리를 벌리면은 팬들 마스크 선수가 이글 스파이크를 써주기 때문에 이거를 딜레이 캐치를 확실하게 해주면 어느 정도 데미지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발 중선. 아하, 이거 세게 때려야 되는데. 어? 세게 때리지 못했고. 자, 일단 구석을 나가겠다. 그리고 확정타가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때리지 못하고 EX 게이지도 다 이제 활용을 못하고요. 저 트리거가 있습니다. 자, 이거 EX 게이지 언제 쓸 건가요, 팬들 마스크? 잡기 EX 이글로 쓰네요. 아 저건 확정이 있는데 오우! 자 공중 EX 이글 스파이크로 마무리하는 팬들 마스크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의 가드를 줄기차게 흔든 다음에 네. 예, 사실은 이제 대공 반응이었다라기보다는 상대가 당황한 틈을 타서 EX 네. 이글로 마무리하는 팬들 마스크 선수였어요 예, 다음 경기는 팬들 마스크 선수가 아카탁 선수와 바로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EX 이글 스파이크가 판정이 생각보다 앞쪽으로 발 앞쪽으로 많이 좋아서 예예. 그 상대가 기본기로 끊으려고 하는 상대면은 네.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팬들 마스크와 아카탁 선수인데 자 인조이 스쿨 선수와 블루 데스티니 선수가 아래로 내려와 주시고요. 네. 빠르네요. 예 인조이 스쿨 선수 아래로 내려와 주시고요. 서브 메뉴를 눌러서 대기열 끝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서브 메뉴를 눌러서 대기열 끝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인조이 스쿨 선수 아래로 내려와 주시고요. 예, 서브 메뉴를 눌러서 대기열 끝으로 이동해 주고 계시네요. 예. 좋습니다. 자, 아카탁과 팬들 마스크의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죠. 듀오와 라시드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류가 별로 라시드상 예전에는 사실 류가 한방 데미지도 너무 세고 트리거 특히 트리거 콤보가 거의 600 가까이 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좀 많이 아팠는데 최근에 류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사실 여전히 아픈 건 아픈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워낙 없다 보니까 별로 유가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하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네, 흐린드샷 날려주고 있는 펜슬 마스크 장풍 아카타. 자, 백대시. 자, 일단 아카타 선수의 기본적인 전략 전술은 굉장히 좋아요. 자, 점프 약속 되고 좋고요. 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어? 아, 너무 붙으면 안 되고 예. 차라리 붙으면 라시드가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네. 자, 잡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그 라시드의 아, 유의 파동권으로 라시드 하단강 송거리 밖에서 견제를 계속 해주면 괜찮거든요. 자, 중스피닝 하단 중손 잘 깔렸지만 어휴 방금 거는 약간 아카탁 선수가 거리 계산을 잘못한 것 같고 펜델마스크 선수도 트리거 콤보 이어지지 않았지만 약간 운이 따라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야, 윈드샷 달리고 있는 펜델마스크 그래서 좋은 궤도로 브이스킬에서 공중궤도를 연결해줬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네, 장풍 던지고요. 윈드샷 자, 굴러서 중발 중손 신경권 갖춰냈고요. 어? 잡기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뭐 뻗은 것 같죠? 예, 방송 뻗은 것 같은데 트리거를 약간 늦게 썼지 않았나 싶었는데 일단 장풍을 상쇄시키고 아, 욕심 부렸어야 되는데 예, 이글 예. 스파이크를 한 번 더 써주는 게 나은 선택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아카타 선수가 백점프 강발로 굉장히 대응을 잘했고 예. 자, 파동권 자, 중발 아유, 지금 구석으로 상대를 모으는 콤보 선택 좋고요. 저 이후에 약이 그런 상대가 낙법을 했을 때 정셋을 할 수 있을 타이밍이었던 것 같은데 낙법을 안 하는 선택도 괜찮아요. 네, 잘 굴르고 트리거 그냥 켰고요. 뭐 사실 뭐 맞추지 않을 거면 헤헤. 아, 이거 타이밍 맞추기 어렵습니다. 자, 약손 장풍으로 계속적으로 펜저마스크를 던지하고 있는 아카타. 어? 이거는 약간 너무 빨랐던 것 같죠? 약간 펜저마스크 선수가 지금 상대 가드를 굉장히 잘 흔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예 파동권을 조금 더 던져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 중선 마무리. 자, 펜저마스크 승리를 가져갑니다. 공중이글도 대쉬해가지고 때려주면 되긴 하는데 저게 가끔 지상가드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라시드가 3프레임 유리해져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네. 자, 다음 경기입니다. 아카타과 펜델마스크 류와 라시드예요. 네, 백대쉬를 대쉬이글로 잡았죠. 자, 중선 파동권 중선 좀 강한 잘 쳐졌고 계속 두들기고 있고 확실히 그냥 그 라시드 같은 캐릭터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맞고 때리든가 아니면은 그냥 뭐 중간중간에 어떻게든 끼어들 방법을 강구를 하든가 네. 아니면 내가 위로 붙이든가 뭐 여러가지 선택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은 견제를 잘 해주고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붙어버리면은 좀 어렵습니다. 야 이거는 아 스톤이 조금 힘들었네요. 방금 차라리 강스피닝을 쓰는 게 좀 나았을 것 같은데 파동권 자 EX 용권 약발로 마무리하는 펜들 마스크 3프레임이죠?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펜들 마스크 선수가 또 라운드를 가져갔고 네 자 백대시 휘린드샷 점프 공대고 점프 정도요. 저 뒤강발 파동권 캔슬이 생각보다 굉장히 유효해서 네 시즌2의 류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모습. EX 용권 스피닝 믹서 아카타 선수가 어느정도 데이터가 있는지 지금 스피닝 믹서 가드 후에 우선이라든지 계속 확정반격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승용권 안자 강 우선에서 안자 강발 자 이제 트리거를 한번 킬 때가 됐죠. 잡고 구석에서 자 EX 용권 한번 밀어내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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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자, 팬들 마스크 선수가 기상 CA로 아카탁 선수를 마무리를 하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 팬들 마스크 선수가 벌써 2승인가요? 어, 그러네요. 아, 마지막에 강발이 그러니까 상대 게이지가 꽉 차 있던 상황에서 조금 예, 위험한 강발이었습니다. 많이 위험한 강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팬들 마스크 선수 이미 이기고 있어서 질릴 수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예. 다음 경기 인조이 스쿨과 블루 데스티니 선수가 되겠습니다. 켄과 주리의 경기가 될 것 같은데. 네. 또 요 경기를 저희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죠. 레디 해주시고 바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인조이 스쿨과 블루 데스티니 다음 경기 준비가 되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인조이 스쿨과 블루 데스티니 선수의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매치업을 생각보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켄하고 주리. 네. 혹시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예. 주리가 워낙 희귀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켄도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최근에는. 그렇죠? 네. 저 정말 요새 캠 하는 분을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자, 로딩이 굉장히 긴데. 자, 다음 경기 시작됩니다. 네? 네, 일단 케미를 골랐고요. 예. 에, 블루 데스 선수가 야, 줄이로 이제 힘들겠다, 짱센 케미로 나오자. 에, 그래서 솔직히 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뭐 훨씬 나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켄 좋죠. 케미 네. 좋죠. 아, 케미 좋죠. 켄이 아니고 켄도 좋긴 한. 어유. 뭐 아무래도 밀어붙이는 힘 자체가 워낙 강한 캐릭터다 보니까. 예. 예. 자, 캐논 스트라이크 먼저 접근해 보지만 역시 인조이 스쿨 선수가 그 캐릭터 레벨 44레벨인 선수라서. 아,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대응이 좋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앉아 강발. 아, 대고기. 네. 중손. 일단은 블루 데스티니 선수 케미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분들인데 케미는 뒤로 가면 안 된다. 아, 그렇죠. 예.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 캐릭터인데. 그렇죠. 오히려 백점프를 뛰고 거리를 벌리려는. 이게 중장거리 견제도 예, 괜찮고 그리고 근거리전도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거리를 너무 벌린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인조이 스쿨 선수가 잘 쳐내고 있는 부분도 있고. 네. 아, 중발 견제 방금은 괜찮았습니다. 자, 점프 공격으로 마무리 인조이 스쿨. 언제 그 신님을 한번 가셔서 리프터퍼라 성타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대공을 너무 대공이 너무 안 나오거든요. 어, 자, 점프 중손 다시 한번. 아, EX 승용권. 자, EX 승용 한번 질러주는데 뭐 저런 거 맞을 수 있으니까. 예, 저기에 있어서는 어우, 아, 좋았습니다 방금. 자, 이렇게 되면 블루 데스 선수 이거 줄이를 고르는 게 낫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블루 데스티니 선수 줄이랑 케미 사용할 때 둘 다 이제 그 공통점인데 트리거 사용이 없거든요. 트리거를 키는 연습들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헤이. 이거는 좀 선택지가. 근데 저 갑자기 나오면은 네, 저도 가끔씩 맞아가지고 저런 거를 저기 앞으로 이제 슬금슬금 좀 거리를 좁혀볼까 하는데 이제 갑자기 뭐가 이렇게 팍 튀어나오면 예, 맞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저거는 이제 뭐 저런 행동을 내가 제 게임이 안 풀린다, 아무것도 안 풀린다 그럼 뭐 EX 스파이럴 에로우 같은 거 그냥 빡 한번 써보고 네, 뭐 일단 접근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어, 에로우가 괜찮았는데 약간 품고메타였죠. 끝가를 대면은 승용을 지를 수 있는. 자, 강손 잡기. 구석에서 강력하게 압박해야 돼요. 사실은 방금 점프가 아니라 네, 앞으로 걸어가서 약발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켄이 방금 전에도 점프를 굉장히 좋게. 어,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듣고 있네요. 예, 좋아요, 좋아요. 예, 트리거를 일단 켰다 그러면은 확실히 맞출 수 있거나 또는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 빅 데미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고. 일단 트리거는 날렸고요. 하단 강발을 저렇게 계속 가드가 되면은 그냥
그냥 에로우를 쓰거나 아니면은 하단 중발에서 뭐 스파이럴 에로우를 쓴다거나 어려운 거 쓰시기 아니죠. 네. 저기서 사실은 백대시보다는 차라리 스파이크 압박이나 네. 아니면은 약발로 계속 두드려주는 선택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블루데스니 선수가 하는 아. 플레이 자체는 예. 이 약간 주리의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예, 저기서 사실은 백대시 한다면 주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V스킬 네. 차지를 한다든가 뭐 풍파 영각을 차지한다든가 이런 거리인데 네네. 사실 케미는 저기서 조금 더 압박할 필요는 있다. 예, EX 스트라이크라든가 그렇죠. 예. 아, 나 너무 질러요. 그러니까 이게 EX 스트라이크가 스파이크가 영원히 나오니까 인조이스크 선수가 그냥 이제 가드를 하고 있거든요. 잡고 이제 스턴 당하면 안 돼요. 예, 스턴 나가면 리버설도 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리버설도 생각을 해야 돼. 케미 리버설이 굉장히 고성능이거든요. 예. 어, 트리거 켰고. 야, 이거 잘 맞췄어요. 어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야, 이거 비비고 있다라는 정보를 얻지 못했군요. 콤보미스. 예. 그렇죠. 요런 것도 필요합니다. 예. 게임이 안 풀릴 것 같으면, 그냥 네. EX 스파이럴로 한번 팍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이거 그렇게 되니 너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한 장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 설마? 설마 또? 약발. 요건으로 재미를 너무 보는데요? 아하, 앉아준 손으로 마무리를 하는 인조이스쿨 선수. 블루데니스 키니 선수가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다가 네. 공격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인조이스쿨 선수가 너무나 경험이 많았네요. 아 지금 약간 헬기캔에 당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네 다음 경기 아카탁과 인조이스쿨 선수가 네.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류와 캔의 대전이 되겠네요. 되게 오랜만이죠. 자 다음 경기 아카탁과 인조이스쿨 예 바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예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 류 그 류켄저는 굉장히 또 오랜만에 보게 됐는데 네 어 요 매치업은 기본적으로 일단 그 현재로서는 켄 쪽이 좀 더 할만하지 않나. 예, 뭐 이런데 좀 생각을 해보고 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즌 1 때보다 훨씬 더 견제를 좀 잘 해야지만 그 게임을 좀 풀어나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류의 어떤 공격 방식 자체가 일단은 뭐 강요권이라든지 어쨌든 상대와 붙으면서 일단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히트시키고 나서 심리를 걸 수가 있는데 그러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상대가 앉아있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 경기 아카탁과 인조이스쿨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켄과 류, 류와 켄이네요.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뭐 서로 백대시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아무래도 장풍이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거 장풍 자체는 제가 예전에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를 하다가 굉장히 놀란 개념이 있는데 저 장풍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제 긴 기본기로 생각을 해라 네. 라고 그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장풍은 장풍인데 말이죠. 야, 장풍, 그러니까 저게 이게 기술인데 예. 앞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저거를 긴 기본기라고 생각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개념에 굉장히 큰 충격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 예. 일단 인조이스쿨 선수는 장풍을 쓸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예. 캔 장풍이 그리고 예전부터 별로 그렇게 좋은 성능은 아니어서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것 반대 개념도 있어요. 달심 기본기를 장풍 쏘듯이 써라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네. 아, 일단 아카탁 선수 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플레이가 뭐냐면 저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류의 플레이는 장풍 승용이거든요. 예예. 예. 저것만 잘해도 반은 간다. 그런 다음에 공격을 한번 성공시켰을 때 빅 데미지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견제전으로 버리우주라면서 이거는 분위기가 일단 아카탁 선수 쪽으로 많이 기울긴 했는데 아 잡기 마무리. 사실 저는 류가 달려올 때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뒷걸음질 하시다가 예. 갑자기 대시를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퍼뜩 그냥 정신이 들게 어. 어헤이 예, 정신이 들었습니다. 장풍 맞고 약간 스턴도 있었네요. 파동권 파동권 던지고 있는 아카탁 그리고 인조이스트 약손 끊어주고 잡기 풀고 중성 스트리트 파이터 5의 대쉬들이 좀 빨라 눈에는 좀 빨라 보이긴 하지만 사실 대쉬 하는 도중에 백대쉬 한 후에 경직들이 다 있습니다. 네 승용권 강박 아헤이 거리 멀었고요 다시 잡고요 자 앞강선을 해봤지만 그걸 하단 강발로 쳐내는 인조이스쿨 선수 반대로 넘어와서 잡기 아이 맞추면서 잘 뛰었어요. 그리고 EX용권까지 연결해주면서 지금 상대를 구석에 몰고 있고 여기서 나오지 못하게 했어야 돼. 아 지금 아카타 선수 거의 끝날 뻔했죠. 자 그러나 용권 선풍각 이후에 EX용권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인조이스쿨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인조이스쿨 선수가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가게 됐고요. 예. 와 저 트리거 용권 강용권 후에 EX 승용권이 사실 저게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저렇게 딱 타임 맞춰서 들어가기가 파동권으로 경기 시작하는 아카탁 뒤강바 저게 이제 파동권이 전부 다 입력이 돼있다라는 얘기겠고요 파동권 써주면서 상대 점프를 보고 있는 아카탁이고요 계속해서 파동권 견제 파동권 견제는 아카타 선수가 계속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체력은 약간 이상하게 많이 빠졌죠? 네 잡기 체력판 왔다 갔다 거리 조절 해주면서 자 점프 공격 잘 통했어요 잘 때리고 있고 인조이스쿨 중성강손 후에 또 잡기 공격 들어가는 타이밍이 되게 좋아요 인조이스쿨 와장창 예, 지금 보면 인조이스쿨 선수가 역시 경험이 많은 선수인게 예, 기본적으로 저 크러쉬 카운터 콤보가 지금 손에 익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상대가 뭐 하나 잘못 쳤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아 EX 승용권 그 잡기 이후에 대쉬를 해도 누가 불리합니다 파동권 견제 자 파동권 던지고 있는 아카타 어 강발 강발 자 파동권 던지고 앉아 강손으로 잘 쳐줬어요 아, 진짜 잘 쳤죠 용권이 살짝 요상하게 나왔고 아, 그리고 아, 일단 뭐 중손으로 때리고서는 트리거를 피는 판단하고 이거 잡기 눌렀던 것 같거든요 아 눌렀나봐요 예. 예. 앉아 강발 트리거 아카탁 가져가야 되는데 역가드 공격 허용하고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니니까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야이 어? 야 더블 KO 인조이스쿨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인조이스쿨 마지막에 더블 KO로 결국 세트를 가져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인조이스쿨 선수가 승리를 얻었고요 예 이렇게 되면 세트 스코어도 2-0이 돼요 야 이거 다음 경기 팬들마스크 선수 블루데스티니 선수인데 오늘 네네네. 경기가 되게 좀 인조이스쿨 선수 처음 나와가지고 아, 역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 캐릭터 레벨이 얘기해 주듯이 예. 그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룹 A 마지막 경기 팬들마스크와 블루데스티니 선수가 되겠습니다 인조이스쿨 선수 내려와 주시고요 인조이스쿨 선수 내려와 주시고요 지금 내려와 주시고요. 인조이 스쿨 선수 내려와 주시고요. 내려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네, 팬들 마스크와 블루 데스티니 선수가 바로 가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룹 A의 마지막 경기 팬들 네. 마스크와 블루 데스티니의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죠. 네.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인조이 스쿨 선수가 떨어질 그 못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룹 A 마지막 경기 같이 보도록 하죠.
다시 주리로 돌아오셨네요. 펜젤 마스크 선수가 지금 2승으로 그 그룹 A의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 여기서 블루 데스티니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 네. 약간 좀 애매하게 되는데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양단살 백대시하다 맞은 것 같죠? 자, 약소 중발에서 스피닝 믹서. 아무래도 저 스피닝 믹서로 접근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런 것들을 사전에 찾아낼 수 있, 같이 맞아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스피닝 믹서 1단타 그러니까 한 대를 같이 맞으면은 나시드 처음 발동하는 거 외에는 전부 데미지가 사사사사거든요. 그래서 데미지가 안 좋습니다. 기본기보다 약해요. 그렇죠? 자, 서로 지금 혼란하고요. 네. 약풍판각 준다. 또 이글 스파이크. 아무래도 근데 라시드의 경우는 케미가 좀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케미가 많이 괜찮죠? 네. 가드 좋아요. 아, 역가드도 허용하고 EX 이글 스파이크 약발부터 EX 풍파형각 써보지만 야. 사실은 지금 서로가 불리한 프레임을 주고받았는데 네. 펜젤 마스크 선수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다 게임을 풀었어요. EX 이글 스파이크 노멀은 가드 후에 마이너스 6 정도 됩니다. 거리에 예. 따라서 다르지만 힙가드가 돼도 불리합니다. 라시드가 잡고 이글 스파이크 저 맞기 시작하면은 주리가 뭐 하기가 힘들어요. 네. 어휴, 저건 원래 안 맞는 거고요. 강손 중손 강손 펜델 마스크 선수도 콤보가 아직 손에 있지 않아서 되게 어렵거든요. 중손 카운터, 강손, 뭐 이글 스파이크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안 나오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글 스파이크는 지금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네. 아유, 지금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크러쉬 카운터 이후에 확정타 못 넣어줬고 V스킬이 예. 드디어 나왔는데 그렇죠, 트리거 쓸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블루 데스티니 선수가 약간은 이제 트리거 발동이라든가 또는 이제 본인의 공격 방향성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약간 조금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면서 펜젤 마스크 선수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자, 일단 첫 세트는 펜젤 마스크 선수가 가져갔는데 자, 백대시 자, 중손 가드시키고 휘린드샷 던지고 그 아무래도 이제 블루데스인 선수 그렇죠. 이제 풍파형각을 약중강을 좀 약이나 강은 확실히 모은 상황에서 네. 지금은 사실 잡기보다는 약간 뭐 중발 뭐 약풍파형각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아 지금 잡기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듯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물론 잡기만 잘 잡아도 골드를 간다라는 얘기들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중요한 기술이고 그리고 스트리트 파이터 5에서 좀 가드를 부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좋은데 이제 너무 이제 잡기에다 연연하게 되면 예. 게임 풀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잡기 블루 데스티니 선수가 약기 본기 가드 시킨 후에 잡기 시도 자체는 좋아요. 근데 너무 느리게 시도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잡기 마무리. 자, 역시 뭐 펜드마스크 선수의 라시드가 지금 사정없이 공격을 퍼붓고 있기 때문에 블루 데스티니 선수로서는 지금 그 가드 방향에 굉장히 그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흔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예. 공중이글 땅에 떠 땅에 닿기 전에 나갔죠? 예. 자, EX 풍파형 EX 천천윤 EX 이글 스파이크. 사실은 방금은 이제 그 잡기 풀기 대응으로 들어간 타이밍이 비슷하게 들어갔어요. 예, 좋았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타이밍. 저도 연구를 좀 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투견 보면서 생각보다 꽤 이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우 좀 새롭네요. 네. 자, 강 스피닝. 아, EX 양단살 가드 시키지 못했고 트리거를 그냥 킬 수밖에 없었는데 풍수 엔진 알파기 때문에 빨리 제대로 때려줘야 되는데 아 이거는
중간에 캔슬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EX 게이지도 없고 아. 자 하단 중발에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룹 A의 모든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예. 팬들마스크 선수가 블루데스틴 선수한테 승리를 거두면서 그룹 A의 우승자가 됩니다. 자 일단은 그룹 A는 마무리가 됐으니까 다시 그룹 B의 선수들을 초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자 그룹 A는 이렇게 해서 팬들마스크 선수가 네. 전승을 거두면서 예, 예. 다음 그랜드 파이널로 진출을 했고요. 그룹 B의 경기가 잠시 약 5분 뒤에 5분 뒤에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뵐게요. 혹시라도 엑스플릿을 구입하실 분들은 위에 코드를 사용하시면은 할인이 되고요. 이게 쿠폰이 중복 할인이 됩니다. 10% 중복 할인이 되니까 네, 잘 쓰시기 바랍니다. 써주세요.
네,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자, 투견 2017 15번째 라운드 그룹 B를 진행을 해볼 텐데 지금 레이온의 선수가 입장을 하지 않고 있으시네요. 예, 확인하시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셨고, 자, 가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경기 크랙핵과 딩창 선수가 가주시면 되고요. 네. 예, 바로 가주시면 됩니다. 예, 바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투견에서 보기 힘든 캐릭터 달심이 일단은 어? 썸네일에 있어서 달심이요? 꽤 기대를 좀 저희가 걸어보고 있어요. 예, 달심이 좀 보기가 힘든 캐릭터는 사실인지라. 네. 그리고 딩창 선수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캐릭터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 그렇죠. 예. 박서를 고르면서 네. 그 뭐 유리안, 박서 뭐 요런 캐릭터들을 지금 다룰 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 앞으로 좀 전도가 유망합니다. 사실 뭐 캐릭터 고르는 것도 좀 재능인데. 아, 그럼요. 자, 크랙핵 달심 그리고 딩창의 박서. 뭐 딩창 선수 이제 뭐 거의 졸업 시즌을 앞두고 있네요. 졸업을 위해 참가한 거죠? 예. 예. 자,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했고요. 일단 크랙핵 선수의 달심은 기본적으로 원거리 그 견제를 기본으로 하고 예. 그리고 이 크랙핵 선수가 지금 움직임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좋은데요? 안 가고 있죠? 예.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자, 안자강성. 잡기 걸리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딩창이 다루는 이 박사라는 캐릭터 자체가 이제 그 워낙 데미지 포텐셜 높고 그리고 이제 그 한 번 상대를 몰아세우면 네. 뭐 그 한 번에 그냥 KO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좋아요. 아직까지도 이거 아. 큰일 나요. EX 레이트 네 번 써주고 트리거 아직 남았습니다. 강발 턴펀치. 야, 턴펀치 보고 있었네요. 요가 파이어 이거 또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특식이 갈 수 있는 거 EX 그랜드 스트레이트거든요. 예. 하단 가드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 브이스킬 좋네요. 자, 지금 아, 헤이, 턴펀치는 저기서 너무나 좀 욕심인 선택이에요. 왜냐면 예. 턴펀치가 그렇게까지 긴 기술은 또 아니란 말입니다. 상대가 지금 끝까지 벌어져 있는데 저기서 턴펀치를 선택하는 건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네. 요가 파이어. 자, 일단 밀어냅니다. 요가 파이어 대쉬 두 번에서 강소. 일단 원거 중 슬라이딩으로 견제도 잘해주고 있고 네. 약 슬라이딩 이후의 상황이 사실은 이제 프레임표를 안 보면 헷갈리기 때문에 예. 그렇죠? 저 거리에서 칙칙할 수 있는 거 EX 그랜드 스트레이트. 네. 잡기. 아, 크랙핵 선수가 지금 나쁘지 않아요. 절대 나쁘지 않고 네. 트리거 잘 켜주고. 자, 중손 잘 들어갔죠? 충분히 데미지 뽑았기 때문에 아, 여기서 마무리 되겠죠? 이건 잘 때는 마무리죠. 그렇죠. 자, EX 게이지도 소모하지 않고 대시 스트레이트로 마무리하는 딩창. 아, 딩창 선수가 지금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 보여주는 게 사실 저번 투견 참가 때까지만 해도 네. 그 스톰프 콤보 이후에 이제 트리거를 켰을 때 히트를 했더라도 안자 강선에서 스크린 스매시가 잘 안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완해서 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턴펀치 잘 피하고 중성보다는 다른 약기 공기가 더 좋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잘 밀어냈습니다. 네, EX 그랜드 스트레이트 잘 밀어내고 있어요. 잡고 대시 두 번에서 턴펀치. 턴펀치 진짜 안 맞아주기 때문에 딩창 선수가 지금 약간 답답할 수 있어요. 게다가 크랙핵 선수가 지금 콤보는 없는데 네. 요가 썬버스트를 맞출 만한 상황이 오면 또 쓸 수도 있을 거란 말인데 자, 리셋 리셋 써주나요? 리셋은 없었고 턴펀치 욕심이 지금 너무 커요. 지금 크랙핵 선수가 슬라이딩을 엄청 많이 중단 리셋 마무리 안 되고 여기서 자 KKB 잡기. 자, 요가 썬버스트가 있어요. 요가 썬버스트. 야, 크랙핵 다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제 딩창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크랙핵이 사용하는 달심에 대한 정보가 없을 뿐더러 예. 크랙핵 선수가 지금 마지막에 이제 트리거를 믿고 슬라이딩 이후에 트리거 그 다음에 그 전에 써놓은 요가 파이어까지 적중을 하면서 예. 지금 딩창 선수를 한 세트를 잡아냈습니다. 딩창 선수가 달심에 대한 대책이 좀 없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달심이 원거리 이전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되게 까다롭거든요. 자, 게플.
일단 대공은 좀 안 좋습니다만. 아 스톨 스매시는 딜레이 캐치가 되는데 예. 사실 다신 입장에서는 많이 당해보지 않으면 조금 힘들 수 있고. 슬라이딩 그래도, 잡기 그래도 원거리 기본기로 잘 밀어내고 있어요. 안자강발 다시 대시 스트레이트 대시 스트레이트 KKB. 아 KKB 이후에 대응 자체가 크래킥 선수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달심이라는 캐릭터 자체를 지금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은 게 지금 니가와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앞 텔레포트가 단 한 번도 안 나온다라는 거 네 저거는 공격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말려 죽이겠다 저게 바로 달심이거든요. KKB 대체했고 됐습니다. 네 어 이번에 잡히고 잡기 어? 야 스쿨 스매시 잘 피했고요. 예. 아 좋았는데 여기서 역전 최고가 끝나서 다행입니다. 역전 가능할까요? 어? 그러나 그 점프가 저렇게 높게 맞추고 나온 다음에는 사실 유리할 수가 없어요. 예 불리하죠. 예 경직이 지금 풀려 있기 때문에 예 확정이었죠. 잡기 설마 또 턴펀치를 노리나요? 턴펀치 이제 그만 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슬라이딩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약간 대시 스트레이트나 턴펀치를 좀 견제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깔려도 정력이 헷갈려요. 진짜 안 보였죠? 자 이제 또 노릴 수 있어요. EX 스트레이트 슬라이딩 튕거 노릴 수 있죠? 지금 뭐 썬버스트 있어요 또. 예 CA도 있고 상황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스트레이트를 계속 맞아주고 있네요. 마무리는 안 됐고 자 턴펀치 아 턴펀치 대응이 너무 좋아요 지금. 아, 아. EX 스크류 스매시가 있었네요. 게이지 하나 써주면서 딩창 선수가 어, 저는 이 크랙핵 선수의 달심 자체가 지금 플레이가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는 게 네. 일단 기본이 되어 있어요. 달심의 기본 가지 않는다 네. 갈 필요 없죠. 상대를 괴롭힌다 네. 상대가 오게 만든다. 이게 다시의 기본인데 근데 칭호를 보면 닥치고 공격이거든요? 근데 공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칭호는 또 공격 어 중단 후에 콤보 잘 들어갔고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슬라이딩 아 KKB 중단 막지 못했어요. 콤보 안 들어가죠 턴펀치 후에는. 네 이거 버튼을 뭔가 희생시킨 것 같은데요. 자 약손 지금 그 그래도 트리거는 쓰고 뭘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 잡기 좋고요. 예 V스킬 아 EX 스트레이트 사실 스파포 생각하면서 EX 스트레이트도 나오는 속도가 많이 죽긴 죽었는데 네 뭐 지금 저만큼 빠른 기술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머도 없고 사실 스트레이트는 굉장히 약한 기술이죠 사실. 자 중발 잘, 어, 잘 밀어내요. 중발은 최근에 달심들이 한 번 쓰기 시작하면 한 두세 번 더 써주는 그런 그 네. 스타들이 있거든요. 저기에다가 스크류 스매시를 빵 하고 해줄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더 이상 모으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예. 자, 하다가 자 저기서 할 수 있는 거 EX 그랜드 스트레이트 저거밖에 없습니다. 어 점프 요가 오케이 공대공 좋았는데 약손으로 계속 견제를 해주다가 갑자기 KKB로 들어가는 그런 선택지들이 보입니다. 이거 잘 때렸으면은 CA까지 들어가면서 마무리 될 수 있었는데 공대공에서 안자경선 크러쉬 카운터 EX 스트레이트 아, 트리거 못 켰고 자 트리거 키고 썬버스트 있어요. 어? 써주죠? 모아야죠 그렇죠? 모아서 던졌고 아. 예 너무 예. 짧았죠. 자 저기서 흑박사 갈 수 있는 거 그랜드 스트레이트 예 하단 가드를 해야 한다. 해야죠. 예 하단 가드를 하면 저기서 중단을 놓을 수 있는 거 KKB 이후에 중단인데 KKB 기술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예. 약손 같은 걸로 툭 치면 끊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렇지만 크래킥 선수의 달심에서 네. 이 그 좀 뭔가 희망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플레이를 하고 계세요. 자. 다음 경기가 롤링스타 선수와 레이오네 선수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네, 바로 가시면 됩니다. 네. 레이오네와 롤링스타. 롤링스타 선수 제가 처음 뵙는데 네. 일단 케미를 골랐다. 캐릭터는 잘 골랐다. 아, 그럼요. 네, 그리고 레이오네 선수 버디인데 잘못 골랐다. 고통받는 캐릭터죠. 예. 몇몇 캐릭터들한테 좀 힘들 가능성이 높은 그렇습니다.
자, 롤링스타와 레이온의 다음 경기. 네. 보도록 하죠. 버디가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좋아요. 버디 초강대국인데 예. 그 뭐 최근에 이제 뿅뿅이라든가 뭐 시칼이라든가 네. 또 버디 플레이어들이 이제 그 괜찮은 플레이어들이 꽤 있고 네. 게다가 뭐 약간 좀 계급마다 버디들이 다 존재를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버디들이 굉장히 무서운데 문제는 뭐 이 캐릭터 성능이 뭐 엄청 좋느냐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약간 좀 인간 성능도 필요로 하고 약간 부조리함도 견뎌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저 캐릭터만의 좀 그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게이지가 있을 때 사기를 칠 수 있는 캐릭터긴 해요. 근데 그건 게이지가 있을 때 얘기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거 사기 치기 전에 네. 해미 같은 캐릭터가 저렇게 뭐 밀고 들어오면 사실은 할 게 없어요. 이 시점에서 버디는 할 게 없어요. 예. 네. 이제 할 게 있지만 확정이죠? 예. 네. 이제 이 시점에서도 할 게 없어지거든요. 네. EX를 어떻게든 쓰던가 뭐 선택을 해야 돼요. 할 게 너무 없는 나머지 자 안자 강발로 마무리하고 네. 롤링스타 선수가 예. 뭐 최근에 케미 플레이 사실은 다 뭐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뭐 크게 다를 바 없는데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모습. 예, 좋습니다. 그리고 케미 중기 봉기가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대공은 약간 아쉽네요. 점프? 반응 좋아요. 그러니까 시칼 선수 마저도 네. 이제 케미전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네. 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좀 눈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EX 세 번 칠 수 있죠? 요게 바로 사기죠. 네. 요런 걸 칠 수 있는 건데 케미가 예. 또 트리거도 있고 CA도 있기 때문에 CA는 예. 없어졌고 자, 그래서 이렇게 EX 브레드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 버디는 이게 강력한 거죠. EX 브레드를 세 번 쓸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예. 게이지가 있으면 세 번 쓸 수 있다. 네, 상대에게 사기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저기 노말이나 뭐 트리거 상태나 별로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2에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네, 그냥 쓰면 됩니다. 예. 저런 상황에서는 꽤 괜찮은 플레이가 가능하죠. 같이 맞으면 안 되는데 계속 같이 맞고 있고 드디어 맞네요. 아까 계속 점프를 피했거든요. 아, 행잉 체인 이거 스턴 마무리 할 수 있죠. 마무리 할 수 있어요. CA까지 잘 넣을 수 있으면 CA를 넣었어야죠. 예. 그러나 마무리 레이온에 좋네요. 이게 초반에 케미를 사용하는 롤링스타 선수가 굉장히 압박을 잘 했습니다만 네. 레이온의 선수의 순간적인 몇 번의 좋은 판단 예, 거기에 이제 그물에 롤링스타 선수가 딱 걸리게 되면서 예. 예,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EX를 중간중간 적재적소에 잘 써줬죠. 결정적인 순간에 네, 스파이럴 에로 해치 잘해주고 분리벤저 분리벤저는 날라올 때 보고 뛰면 되는 기술이긴 해요. 점프랑 굉장히 이질감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다만 EX는 판정이 빨리 나와서 피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최근에 시칼 선수도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버디는 좀 점프를 좀 떼어야 된다. 아, 방방. 예. 안 뛰고선 좀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때리는 콤보 완성도가 좋아요. 네. 트리거 레이온의 선수 그러나 콤보 없거든요. 한 번 더 쓸 수 있어요. 야,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EX 게이지를 보고 네. 브레드가 또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가만히 막고 있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네. 롤링스타 선수가 지금 EX 스파이럴로 대적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저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아, 타이밍은 지금 보면 레이온의 선수는 콤보는 거의 없어요. 히터 확신에 의한 지금 중동 네. 브레드를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롤링스타 선수가 철저하게 지금 말리는 모습이거든요. 뭔가 합이 맞는 거죠, 상대와의. 맞습니다. 반대로 넘어왔어? 뒤로 넘어갔는데 오히려 한자 중소를 맞았어요. 브레드, EX 브레드. 이제는 무서워가지고 뭘 레밀지도 못해요, 저거 다음에. 트리거가 아닌데도 예. 뭘 레밀지 못해요. 계속 뛰어요. 스파이럴 에로우. 캐논 스파이크. 대시, 방금 그냥 잡아줬어도 사실 상관없는데 EX 브레드 또 한 번. 야, EX 분리벤저 맞지 않고 아, 여기서 EX 파이로 CA 못 썼고 잡기? 아직 야 레이온의 결국에는 이 롤링스타의 케미를 잡아냅니다. 근데
롤링스타의 케미 자체가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은 케미였는데 네. 야, 이 레이오니 선수가 잡아낼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이 롤링스타 선수가 버디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많이 없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있죠? 조금 해보네요. 네. 그리고 케미 되게 잘하셨는데 뭔가 아니, 말린 것 같아요. 일단 반응이 좋았고 네. 그리고 이제 후에 알렉스 지금 그 이 거리 알렉스 해보지 않겠나. 네, 여러분 왜 알렉스를 안 하십니까? 그러게요. 네. 어? 제가 강캐라는 걸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는데 예. 다이아도 막 이기고 마스터도 이기고 그러지 않았나요? 저 오늘 샌드백도 한 세트 잡았거든요. 예. 네. 싫어하냐? 예. 네. 저 오늘 샌드백도 한 세트 잡고 왔어요. 오... 알렉스로 알렉스 강캐 아닙니까? 예. 네. 그리고 뭐 펜더 이부키 지금 울다잖아요. 아 펜더 이부키 아 펜더 이부키는 봤어 그때. 펜더 이부키를 제가 3대2로 이겼어요. 아니 3대2면은 3선 승에서도 이긴 거고 2선 승에서도 이긴 거잖아. 네 그냥 제가 얘기를 했죠. 탑 8에 올라와서 넌 나한테 졌다. 그러니까요. 파이터즈 스피릿 13 이상입니다 제가. 와 펜더 펜더가 파이터즈 스피릿 공동 13인데 예 그렇죠. 예 제가 알렉스로 파이터즈 스피릿 공동 13 이상을 갔어요. 캡콤 프로토어 포인트가 있는 사람을 이겼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고 예. 자 크랙핵 사실 이 대전 자체는 발심을 많이 할 만해요. 안 가면 되거든요. 어? 자 행위체 아 이거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깡통 레이온의 선수가 콤보는 없지만 선택 자체가 꽤 좋다라고 보이고 예. 그리고 버디의 강력함은 뭐냐면 이 육중한 몸에서 나오는 압박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유 그런도 지금 굉장히 좋았는데 네. 그니까 느낌상 제가 버디를 상대할 때 힘든 부분은 뭐냐면 이 캐릭터는 뭐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데미지가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뭐 시카라고 대전을 해보면 예.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반응이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췄을 때 이 캐릭터가 굉장히 좀 강력해지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한꺼번에 말리게 할 수 있는 힘들이 지금 출중하기 때문에 데미지가 폭발할 때가 있죠. 한 턴에 게임이 끝나는 경우도 나오고 자 트리거 오 EX 좋아요 브레드. 다시 EX 브레드 한 번 더 나갈 수 있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이번에 EX 분리벤저 판단 좋습니다. 약 분리벤저는 끊고 마무리 크랙핵 선수가 오늘 처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파이널 라운드 파이트. 일단 게이지가 다 있기 때문에 사실 대공으로 CA를 쓸 수도 있고요. 발심은 EX 게이지를 쓸 수도 있는데 아... 그러니까 저 분리벤저를 자주 쓰는 버디들한테는 사실은 제자리 점프도 많이 떼어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세게 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발심이 또 점프가 느려서 차라리 슬라이딩을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잡기 좋습니다. 발심을 다루는 이 크랙핵 선수가 지금 기본기가 좋아요. 나쁘지 않은데 예. 이거는 방금 전에 확정이 있었지만 약간 자신감 부족. 한 번 더 나가요. 한 번 더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슬라이딩 확정이 아 점프 공격 슬라이딩 한 후에 확정을 때리지 못하니까 네. 그 이후에 점프 공격 사실 점프 공격도 점프 중소는 바로 본능이라고 하죠 흔히. 저거는 역가대도 되고 하는데 타점이 그러니까 공격 판정이 좀 애매하고 피어박스도 애매해서 사실 완벽하게 대공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거기다 땅을 낮게 잘 깔았고요 레이온의 선수가. 그러니까 레이온의 선수가 지금 공격 방법 자체가 네. 지금 그 상대를 리스펙트 하지 않는 네. 네,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맞아주게 되면은 신나갖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저런 유저들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한 견제로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이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려줘야지 그 다음부터 좀 잠잠이 있거든요. 네. 지금 잠잠이 있진 않죠. 자 여기서 또 EX 이거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EX 브레드는 네. 아, 언제든지 나온다. 그리고 저게 1프레임부터 암호가 발동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무서운 기술이거든요. 아 그렇죠. 트리거 상태에서 정말 무섭죠. 커맨드 자체도 잘 섞어지고 있습니다.
깡통 던지고 일단 기도를 타였죠. 자, 점프 공격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레이온의 확정 있습니다. 네, 한 대로 때리는 건데 아 이거 맞죠?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은 CE도 맞을 수 있고 예. 한 번에 게임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어? EX 블리벤저로 EX 게이지 날리고 자 저거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야 역가드 이거... 공격 이것도 EX 블리벤저 나오거든요. 여기서 좋아요 좋아요. EX 블리벤저 나오거든요. 뒤에 있어요. 아 그렇죠. 자 트리거를 키는 타이밍에 중발을 밀어서 그러니까 레이온의 선수는 딱 생각한 게 그거예요. 일단 빨리 트리거를 켜자. 그런 네. 다음에 EX 브레드를 쓰자. 딱 그 생각이었거든요. 블리벤저 다시 블리벤저였습니다만 잘 빠져나오는 크랙핵 장발 어, 강슬라이딩이었네요. 강슬라이딩 쓰기 힘든 건데 예. 좀 이상하게 같은 슬라이딩인데 생인 장군 거는 좀 쉽게 쓸 것 같거든요. 발심은 이상하게 잘 못 쓰겠더라고요. 잡기 데미지 자 트리거 끼고 EX 브레드 세 번 쓸 준비를 합니다. 가드 데미지로 마무리 조심해야 돼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레이온의 선수가 또 한 번 승리를 가져갑니다. 버디 강캐 아닙니까? 제가 뭐 캠이 좋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좋다고 말 잘 좋다고 잘한다고 말씀드리면은 항상 그냥 죽을 수게 되는 신기한 일이죠. 자 다음 경기는 롤링스타 선수와 딩창 선수의 대전인데 예 롤링스타와 예. 딩창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준비되면 바로 시작해 주시면 꽤, 됩니다. 꽤 다이나믹한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버디가 너무 센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버디는 약간 그 예. 캐릭터 공략에 대해서는 좀 알긴 알아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도 버디를 사실은 저 랭크에서 만나기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미 버디 하시는 분들은 이미 저 위로 올라가 계셔서 예예 예. 저 랭크에 버디는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네 처음에 시작하기에는 좀 힘든 캐릭터기도 해요. 아 근데 저도 뿅뿅은 잘 못 이기겠더라고요. 아 뿅뿅 강하죠. 네 한 세트인가 이겨봤습니다. 어 마스터 단 이후에 예예 예. 저는 만나지질 않아서 게임은 못 해봤는데 시칼보다 안정적인 느낌 아, 한 라운드인가 뭐 예 한 네, 라운드인가 한 세트인가 이겨봤는데 라운드 예. 하다가 이 버디가 정말 작정하고 좀 그 니가와를 하면 좀 답답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이제 붙어야 되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쵸. 견제가 나쁘지 않아서 예. 장기프 같은 경우는 버디랑 정말 상성이 좀 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견제가 괜찮은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느려서 그렇지. 네, 롤링스타의 케미 일단 최근에 CPT에서 게임업이 선수가 네. 상대가 이제 박서를 사용을 하자 케미를 골라가지고 카운터를 친 그 이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 케미가 아무래도 박서를 사용하는데 괜찮다. 예. 라고 지금 게임업이는 판단 제 판단 아닙니다. 예, 게임업이는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네칼리를 버리고 케미로 왔는데 실제로 지금, 상대를 죽였어요. 예, 예. 지금 게임 내용은 이렇지 않죠. 예. 예. 자 기작 이후에 아 저건 확정이죠. 딩창 선수도 뻔뻔하게 볼 내밀다가 카운터로 맞았네요. 아 카운터 어? 저거 마이너스 4프레임 롤링스타 선수 데이터가 있나요? 간격이 너무 좋은데요. 네 잡기 이거 트리거라도 일단 켜야 될텐데 너무 몰렸어요. 리셋을 두 번 정도 걸어야지 스턴까지 시키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체력입니다. 네 안자강발 스크류 스매시가 나오면서 마무리. 예, EX 스크류 스매시. 이건 딩창 선수의 연습량이 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 지금 굉장히 강력해졌거든요. 그리고 역시 뭐 강력한 캐릭터 쓰고 있는 건 맞는데 이거는 딩창 선수가 너무나도 지금 많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네. 오늘 거의 졸업을 위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V 스킬 위에 중손 스파이럴 에러까지. 네, 기본기가 너무 빨리 깔려서 잡히고 말았고요. 중손 아 중손으로 대시 잡기 타이밍이 괜찮았는데 잡기 예 잡기 잘 타네요. 어? 중강 에로 컴펀치에서 와
저런 건 사실 쓰잘데기 없는 테크닉이거든요. 예. 저런 겉멋은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 8호권을 예상했으면 모르겠는데 케미는 예. 장풍 캐릭터도 아니기 때문에. 오, 재미 좋죠? 나카마치. 자, 트리거. 거기서 칙칙이 갈 수 있는 거 EX 그랜드 스트레이트다. 방금... 제가 박스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네. 예. 좀 여러분 좀 들으세요. 자, 그랜드 스트레이트. 예. 저게 막히면은 게이지 하나 날리고 특정 방향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 있는 기술이에요. 네, 중발. 견제해주고 있는 롤링스타. 아, 터펀치 타이밍 조금 안 좋았습니다. 중중캐는 좋았고요. 안장강발 크러쉬 카운터 이후에 중송 강발 KKB 잡기요. 자, 등장 선수가 이 역시 본인의 연습장을 지금 이거 마무리 질 수 있거든요? 땅땅땅땅 CA로 마무리하겠죠? 네. 예. 자, 역시 딩창 선수가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다. 그리고 게임 오비가 케미를 골라서 박서를 카운터를 치긴 쳤으나 네. 그거는 게임 오비일 뿐이었다. 게임 오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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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네요. 역시 뭐 강력한 박서였고요. 자, 다음 경기 이제 크랙핵과 롤링스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예. 크랙핵 선수와 네, 크랙핵의 달심 그리고 롤링스타의 케미가 격돌을 하겠네요. 바로 와주시면 됩니다. 뭔 소리입니까 이건? 알렉스 에드 이제 감티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하하하하 으크. 일어날까요? 예, 저는 에드 같이 잘생긴 캐릭터는 재수없어서 안 할라고. 에드 좀 이상하지 않아요 패션이? 근데 잘생겼으니까 안 하려고요. 알렉스도 잘생겼는데 왜? 알렉스는 그래도 약간 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캔은요? 캔 잘생겼나요? 쓸데기 없는 말씀 하지 마시고 예. 자, 크랙핵과 롤링스타의 다음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드의 문제점은 커맨드가 없는 캐릭터라는 게 약간 저는 좀 네. 여태까지 없던 캐릭터죠 거의. 네. 굳이 뭐 이렇게 막 구미가 당기는 캐릭터는 아니네. 네. 그리고 전 나쁜 캐릭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하기가 싫어져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크랙핵 그리고 롤링스타. 네. 오, 에로우 좋고요. 잡고 구석에서. 아, 잡기 과감합니다. 저 나오는 거 보고 잡기가 힘들거든요. 크랙핵 선수의 나쁜 버릇, 슬라이딩을 두 번씩 한다. 약슬라는 두 번씩 가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부터 똑같은 모습 계속 보여지는데 저거는 약간 고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맞고 좋습니다. 아이, 스파이럴 에로. 예, 안 좋아졌어요. 앉아 중발 마무리. 중까지는 가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착실하게. 특히 케미 같은 캐릭터한테는 거리가 어느 정도 벌어질 때까지 가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네. 중선 잡기. 자, 반대로 잡겠죠? 움직임이 약간 캐미 움직임이 약간 대쉬 백대쉬가 불안정하긴 한데. 네. 그래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중선 강선. 대시로 프레임 맞추면서 지금 크랙핵 선수가 뭐 밖으로 나오진 못해요. 잡기 마무리. 이게 케미가 기본적으로 공격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 다심같이 이동이 좀 느리거나 제한이 되는 캐릭터들은 네. 이 구석에서 이런 식으로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예예. 일단은 저런 거리 자체를 주지 않는 게 급선무고요. 뭐 약손 같은 걸로 약손 중발, 약손 카운터가 나면 중발 뒤중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스파이럴 에로 대쉬 잡기. 자, 에로우 계속해서 대쉬를 하고 있는데 저걸 못 끊어내면 영원히 대쉬할 거거든요. 아,
강송 강송은 카운터일 때만 들어갑니다. 지금 세 번. 예. 강송 강송 강송은 원래 안 들어가. 내신 줄. 예. 자 스파이크까지 때려주고 대시에서 중발. 아. 역시 롤링스타 선수가 잘하는 선수인데 네. 지금까지 만난 선수들이 이게 다 특이한 선수들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예. 단심이 붙으면은 사실은 붙여도 그렇게 약한 캐릭터는 아니에요. 근데 약성 견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오다 보니까 약간 롤링스타 선수가 게임을 굉장히 편하게 풀어가고 있죠. 기잡기. 자 스턴 안 당했고 그러나 지금 아우 와 영원히 대시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스파이럴 에로우 방송 방송. 그러니까 크랙핵 선수한테 부족한 거 콤보. 아 저거는 뭐 전 벨로렌인 줄 알았네요. 자 마무리 롤링스타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룹 B의 마지막 경기 레이오니와 팅창의 경기가 남아있네요. 네 팅창 선수가 오늘 정말 졸업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이기는 선수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하겠네요. 오늘은 그룹 B에는 B에서는 이번 경기에 따라 다음 라운드 진출자가 가려집니다. 네, 자 레이오네와 딩창의 다음 경기 바로 가주시면 되고요. 롤링스타 선수 내려와 주십시오. 롤링스타 선수, 롤링스타 선수, 롤링스타 선수 내려와 주셨군요. 예. 예. 바로 가주시면 됩니다. 딩창과 레이오네. 판단 빠른데요. 자 경기는 시작했고. 네. 두 캐릭터 다 서로 할만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덩치도 비슷하고 그렇죠. 콤보 포텐셜 콤보도 강력하고 두 캐릭터 다 그리고 약간 뭐랄까 그 EX 게이지가 있을 때 안전한 기술을 쓸 수 있는 직치기 그리고 게이지가 있을 직치기가 아니라 두 캐릭터 똑같네요 그런 부분은. 네. 게이지 있을 때 뭔가 승부를 걸 수 있다. 자 경기 시작했고요. 어? 플리벤저 꽝꽝꽝. 자 중손 잡기. 이창 선수가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강공격을 마구 내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레이온의 선수가 지금 굉장히 공격 작업 자체는 잘해주고 있고 네. 그리고 딩창의 박서가 아무래도 이제 그 모으기 캐릭터다 보니까 예, 예. 그리고 달려오는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미리 깔아주게 되면 어휴.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콤보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잡기 뒤로 넘기고 자, 트리거 EX 브레드가 나올 타이밍입니다. EX 브레드 아, 이거 두 번째 타는 무적이 없어요? 설마? 이거 마무리가 C를 써주면서 마무리 딩창. 아 진짜 이거는 좋은 판단. 예, 좋은 판단이었죠. 왜냐면은 만약에 마무리가 안 됐으면 일어나면서 또 쓸 수 있거든요. 네. 예. 자 백대시 깡통 잡기죠. 잘 뛰었고요. 잡기를 계속 점프해서 잘 피해주고 있습니다. 네 슬라이딩 킹잉 체인 브레드 강손 타겟 조금 아쉽죠? 어 대공 좋습니다. 굴리고 굴 리벤저 게이지 아껴주는 선택 그리고 아 잘 뛰었습니다. 콤보 미스 짧네요. 컴펀치는 모으고 있는지 안 모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헤이체인 드링크 타임 던지고 저 또 자 하단 가드 해야죠. 이제 트리거 없기 때문에 예 뭐 어? 가드 데미지. 이야 이거는 뭐 레이온의 선수도 좋은 판단이었다라고까지 생각을 해볼만 하지만 네 너무 안정적인 선택을 해서 이 다음 라운드 때 이제 EX 게이지가 없는 생활을 해야 돼요. 아 그렇죠 이러면 괴로워집니다. 어?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레이온에. 아 너무 빨랐어요. 이찬 선수는 게이지 두 개 언제 쓸지. 일단 그랜드는 그 EX 그랜드는 안 쓰고 있거든요. 네. 펀펀치. 펀펀치. 자 스턴까지 이거 CA까지 넣어주면은 데미지가 꽤 괜찮거든요. 어, CA 번. 안 써줬고 이거 예. 마무리 짓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레이온의 지금 트리거 켤 수 있는 타이밍에 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아. 딩창 선수가 승리를 거둔 거죠. 이게 트리거 쓰기도 애매하고 안 쓰기도 애매했던 게 트리거를 쓰면은 그 CA로 가드 데미지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굳어서 이도저도 못하고 잡히고 말았는데 사실 저 정도 거리에서 버디가 기본기를 내밀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입니다. 네 잡기 강손 다시 한번 잡기로 넘기고요 약손부터 아 잡기 좀 빨랐죠? 중손 다시 중손 행진체인 걸리지 않았고 일단 딩창 선수나 레이온의 선수나 서로 캐릭터에 대한 대책이라기보다 네. 원래 하고 싶은 플레이들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라 네. 어 좋아요 네, 체력은 계속 비슷하게 맞춰줍니다만 여기서 트리거를 키면 마무리가 되겠죠 이야 깔끔하게 또 EX 게이지까지 써주면서 마무리를 하는 딩창인데 딩창 선수가 사실은 키보드 플레이어인데 네. 키보드로 요 정도까지 플레이가 된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 확정 모르고 대시 스트레이트 아 뭔가 지금 계속 돌려서 아 선펀치가 두 번 두 개를 모으고 있나요 선펀치를? 무서운 얘기 무서운 선펀치 세 개까지 모을 수는 있는데 그럼 공격을 못해요 아예 네 잡기 KKB 트리거 키고 네. EX 게이지 없어요 이거 한 대 까딱 잘못 맞으면 이거 마무리 됩니다 어. 이거 이거 마이너스 4프레임이라서 약손 뭐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네 하단까지 아우 어? 스크린 스매시 잘 입었고 자 점프 약손으로 마무리하면서 딩창 선수가 그룹 B의 우승자가 됩니다 대단한데요 딩창 선수 일단 그룹 A에서는 펜델마스크 선수가 올라갔고 그룹 B에서는 딩창 선수가 올라갔는데요 저희가 방에 다시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랜드 파이널 네. 예, 딩창과 펜델마스크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딩창과 딩창 선수가 진짜 그 성장을 많이 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되게 안정적으로 올라갔죠 네 그리고 예. 펜델마스크 선수도 지금 뭐 작년부터 나오셨던 선수인 만큼 네 이번 투견에서는 이제 졸업을 좀 해야겠죠 이제는 사실 작년부터 계속 나오셨는데 그래도 처음 나오셨을 때보다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제 생각에는 게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씩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칙칙이 상대로는 라시드가 사기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구석에 몰리게 되면은 정말로 괴롭게 할 수 있거든요. 양 선수 다 초대를 드렸고 그렇습니다 초대를 드렸고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투견 2017 15번째 라운드 그랜드 파이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펜델마스크와 딩창 선수의 경기입니다 라시드와 칙칙이 되면 네 자 펜델마스크 라시드 그리고 딩창의 벅서 딩창 선수 굉장히 오늘 플레이가 괜찮고 네 그리고 많이 성장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펜델마스크 선수 네, 원래 잘하는 선수라서 일단 한번 두고 봐야지 이 승부의 향방이 조금 네,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처럼 이글 스파이크로는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 스트레이트가 확정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는 좀 경기를 풀어나가기 어려울 겁니다 네 예.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펜델마스크 그리고 딩창 스트레이트 앉아 강손으로 아,
자, 주캐링. 어? 으이, 통하네요. 자, 강손, 강손. 와. 앉아, 강발. 그러나 지금 뭐 그랜드 스트레이트를 깔 목적이 아니라면 저렇게 빨리 쓸 필요는 없거든요. 예. 자, 크로스 카운터 잘 터지고. 이거 칙칙이가 괴로운 상황이에요. 이런 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라시드가 구석에서 칙칙이를 압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 네. 근데 이렇게 한번 걸리게 되면 지금 EX 게이지도 너무 많이 차이나고요. 예예. 어? 야, 지금 펜들마스크 선수도 역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게 네네. 이번 경기를 통해서 진짜 여실히 보여집니다. 어, 좋아요. 지금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이글 스파이크. 자, 확정이죠? 어? 강발. 크러쉬 카운터. 안자강발. 안자강발은 안자강발로. 예, 착실하게 넣어주고. 지금 펜들마스크 선수 게이지가 너무 많아요. 한두 번 써줬어도 지금 이미 또 모아져 있었을 만한 그런 게이지거든요. 맞았죠. 이거는 또 끼고. 예. 자, 트리거 돌리고. 아, 대신 스트레이트 중 정도였던 걸로 보이는데. 예, 이글 스파이크 쓰다 맞은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라운드 스코어 1-1. 네. 점프 중발 공대공 좋고. 자, 구석으로 갑니다 또. 자, 스크류 스매시. 예. 아머가 붙었기 때문에 조금 안전한 선택이었죠. 자, EX 스피닝 믹서 써주게 되는 팬들 마스크. 강발, 중발. 자, 이글 스파이크, EX 이글 스파이크. 여기서 이글 스파이크 좋습니다. 아, 굉장히 잘 때리고 있고. 예, 역시나 물을 흐르는 듯한 약간 이글 스파이크였죠. EX 이글 안장강성. 여기서 라시드가 몰리면 한 번에 죽어요. 이창 선수가 트리거만 잘 키면은 일단 켰고. 어휴, 버텼고. 스크류 스매시는 앉아있으면 안 맞습니다. 네. 자, 아~ 크러쉬 카운터 이후에 트리거로 마무리하는 팬들 마스크. 저거는 사실은 뭐 맞든 안 맞든 네. 일단 트리거를 쓰겠다. 그리고 마이너스 4프레임의 딜레이도 지워주겠다. 예, 굉장히 안전한 선택이죠. 안전했죠. 네. 그리고 그 나간 타이밍을 봤을 때 왠지 팬들 마스크 선수가 확인을 한 것 같은 네.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팬들 마스크 선수가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갔고요. 네. 좀 더 유리하게 게임 운영화에 나가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팬들 마스크 선수가 그 관록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 그럼요. 자, 강소은 뻗어주는 타이밍이 좋습니다. 자, 믹서로 구석으로 누구요? 잡기 팬들 마스크 공대공. 어. 다시 잡고요. EX 크루 스매시. 자, 트리거 써주고 이글 스파이크 반대로 어? 넘어가서 가드 방향 흔들어주고. 방금 팬들 마스크 선수가 썼던 걸 좀 더 정교하게 쓰면은 최신 메타가 됩니다. 예. 진짜 안 보이거든요. 자, 그러나 트리거 써주면서 빅 데미지 뽑고 있는 딩창. 이거 팬들 마스크가 조심해야 되는데 대신 예. 스트레이트. 예, 조심을 안 했죠. 대시에서 안장하면서. 사실은 턴펀치를 예전처럼 중간 좋고 턴펀치를 조금 더 활용하면 좀 더 까다로워져요. 어? 잡기. 당연 콤보. 사실 딜레이 캐치 있었는데 안장하면서만 아니었으면 되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스피닝 믹서 같은 경우 끝까지 늙으면 마이너스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어지간한 기본기로 다 때릴 수 있어요. 자, 신발 드리고 구석으로 잡기. 여기서 또 밀어붙여야 돼요. 아, 대공 안 좋죠. 중발 스피닝 믹서 강손. 강손 중발. 자, 일단 패드마스크 선수가 잘 때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 하단 가드도 잘했고 지금 CA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좀 굉장히 유리하죠. 지금 가든 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예, 돌렸죠. 사실 저거는 가뎀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 네. 정도의 에너지였기 때문에 사실은 팬들마스크 선수가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어, 저 상황에서 콤보를 못 썼다 그러면 끝나는 거고, 사실 양양에서 EX 스트레이트였으면은 팬들마스크 선수가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못 썼죠. 자, 중발, 약발, 중손 때리고 잡고. 아, 리버스.
EX-Brain 믹서. 이건 타이밍 안 좋았습니다. 네. 점프 강발이 통해요. 이거 팬들만 스킬가 너무 유리해집니다. 깔아놨고. 야 이러면 또 확정 있고. 근데 아직 김창이 게임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트리거도 있고 EX 그랜드 스트레이트 한번 할 것 같은데 보험기 풀렸어요. 자 안장손 핀드샷. 자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스트레이트 안 나갔죠. 자 공중 이글 스파이크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예. 이 김창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무언가를 해보려고 시도할 때마다 이 팬들 마스크 선수의 여러 가지 플레이에 지금 압박을 당하고 끊기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팬들 마스크 선수가 경기를 좀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것이고 또 예. 딩창 선수는 본인의 페이스로 지금 게임을 한 번도 가져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라시드에 대한 대장 경험 많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라시드가 그리고 생각보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픽률이 굉장히 낮은 캐릭터랑 예. 만나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실 대전하면서 뭔가 데이터를 쌓기가 좀 어려운 캐릭터긴 합니다. 피곤한 부분이 엄청 많은 캐릭터라서 예. 자 EX이글 자 방송 플러시 카운터 잘 났고요. 대공은 서먹 중성으로 쳐주셔야 라시드가 저렇게 방방 못 뛰어요. 네. 하단 강손보다는 서서 중선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하단 강손을 때릴 수 있으면 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아 콤보 연결 자체가 지금 김창 선수가 좋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예. 게이지 대비 데미지가 안 나와요. 네. 방금 쓴 콤보는 네. 그래서 저거보다는 그냥 트리거 그 마지막 타까지 다 때려주고 그 다음은 리셋을 한번 노려보는 패턴 한 번씩 걸어주는 게 어떻겠나 라는 그렇죠. 생각이 조금 드네요. 트리거 상황에서 리셋이 정말 무섭죠. 약손 그랜드 스트레이트 확정이 있어요. 자 중선 잘 깔았고 다시 한번 잘 밀어냅니다. 또 구석 잡기랑 지금 스피닝 믹서를 굉장히 잘 섞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와 운도 따라주네요. 하단 강선 되고 좋고요. 트리거 아하 EX 스트레이트 어? 저 이거 확정이죠? 아니 네, 중발 CA는 저 처음 봅니다만 당연히 맞는 프레임입니다. 예. 자 약할 마무리 대단한데요 팬들 마스크 매치 포인트 와 와 마지막 대시작 발은 진짜 와 대단하다라고밖에 참 말을 못하겠네요. 자 스피닝 믹스 김창 선수가 자꾸 뒤로 걸어가다가 앉아 중발을 계속 막고 있는데 약간 하단가드를 좀 붙여주는 게 좋지 않나. 네. 예. 트리핸드샷 던져주고 있는 핸들 마스크 EX 스트레이트의 판단은 좋았고요. 펀치가 스피닝 믹서에 씹혔죠. 네. 중발. 아 이제 그래요. 김창 선수가 좀 대공이 안 되고 있었는데 네. 대공을 지금 신경 써주기 시작하니까 팬들 마스크 선수 방방을 멈췄어요. 어? 안 멈췄네요. 네, 안 멈추네요. 트리거 좋아요.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한 번 더. 한 번 더 쓸 수 있어요. 예. 한 번 더 쓸 수 있어요. 예. 잘 가드 잘했습니다. 네. 4프레임 이렇게 없고 어, 저 트리거 켰고 어? 확정을 넣기가 좀 힘들어요. 저게 유리 프레임이 얼마 안 돼. 야, EX 그랜드 스트레이트로 마무리합니다. 예. 다른 얘기하다가 그 얘기할 타이밍을 놓쳤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딩창 선수가 또 한 세트를 가져왔는데 이 팬들 마스크 선수가 그 세트 스코어 이대로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아직 딩창 선수는 갈 길이 좀 멀고 팬들 마스크 선수는 한 세트만 더 이기면은 오늘 우승을 하고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잡기. 어? 자 스톰프 콤보 중손 약손 때릴 거면 알렉스를 하세요. 네 라시드를 하지 말고 공중에 떠 있어서 네 중손 약손 때릴 거면 알렉스를 하세요. 네. 전 라시드로 중손 약손 처음 보네요. 이게 가끔 쓰더라고요. 예 안 좋은데 자 트리거 스트레이트 어? 켜주고 좋아요 좋아요. 잘 밀어내고 있고 하단 강발 좀 과감한 선택지였는데 다행히 맞았습니다. 네. 여기서는 어떻게든 한 번 더 가드를 하고
그랜드 스트레이트죠. 예, 그랜드 스트레이트가 사실은 갑자기 나오면은 좀 가닥이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스피닝 구석으로 몰고요. 하단 중발 너무 잘 맞아요. 이거 안 맞습니다. 강이글 이글 스파이크. 예, 딜레이 정확하고 스턴까지 갈 수. 아헤이, 방금은 이글이었으면. 네. 저럴 땐 그냥 이글 쓰는 게 낫죠. 자, 찍어주고. 어? 계속 깔리는 기본기에 뭔가 맞는다는 거는 기본기를 내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좀 참아줄 필요도 있습니다. 트리거. 잘 때려주고. 네. 그러나 이쪽도 트리거 지금 가드 데미지로 다 소모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 예. 가뎀이 엄청나기 때문에. 자, 팬들 마스크 선수 또 한 번의 매치 포인트. 딩창 선수에게는 세트 스코어 2대2로 가기 위한 길목입니다. 게이지 상황도 나쁘지 않고 같이 맞았어요. 아, 대공 좋고요. 스트레이트 확정입니다. 어허, 잘 때려주고 있던 딩창. 어이, 대공도 좋고. 이렇게 되면 팬들마스 선수가 너무 좀 괴로워져요. 예, 답답해지죠. 컴퍼치. 아, 유리입니다. 예. 좀 많이 모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방금 포 그랬던 것 같은데. 네, 포부터. 네. 트리거. 이 가뎀 많이 없었고. 잡기를 눌렀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서 잡기도 위험한 상태죠. 일단 패드마스크 선수가 지금 두드리고 있는데 딩창은 그냥 가드를 하겠다. 네. 내 턴은 언젠가 온다. 예, 언젠간. 어, 그리고 점프를 치겠다. 지금 예. 딱 가는 게 없거든요. 잡기. 예. 이거 CA 있기 때문에. 와, 아, 스크류 스매시 딩창. 와, 정말 잘 참았네요. 그의 인내력이. 네. 지금 빛을 발하는데. 자, 세트 스코어 2대2까지 옵니다. 잡아주면은 좀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네. 예, 잡기를 한 3번 정도 하면은. 잡기를 계속 했으면 아마. 네. 딩창 선수가 스크류 스매시가 언젠가 나왔을 거고. 스크류 스매시가 잡기에 치죠. 네. 네. 그리고 지고 나서 스크류 스매시도 없네 라고 했으면은 이제 무너질 수가 있었는데. 예, CA로 그냥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자, 아, 대공. 대공 좋습니다. 저렇게 방방들한테 이제 대공을 쳐줘야. 예. 예, 더 이상 뛰지 못한다. 아, 이거. 그, 스트레이트 가드 후에 마이너스 타기 때문에 라시드는 서서 약전, 낙스피닝이 확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 딩창 선수가 첫 번째 라운드 가져가는데요. 아. 이렇게 되면 팬들 마스크 선수가 지금 다 잡아놓은 게임. 매치 포인트를 지금 몇 번을 가고 나서. 딩창 선수한테 매치 포인트를 지금 내주는 모습이에요. 아, 이렇게 되면은 힘들어지죠. 지금 점프를 못해요. 왜냐면 네. 지금 대공만 보고 있어요. 딩창 선수가 팬들 마스크 선수의 공격 시작점이 지금 네. 거의 대부분 점프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것만 끊어주면은 한 8할 정도의 지금 공격 시작점을 끌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잘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서성한 손이 이제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가만히 있으면 지금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중단을 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잡기를 엄청 심어줘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그렇죠. 중단을 심어줘야 기본기가 통합니다. 왜냐면 칙칙이는 잡기를 이기는 기술이 없어요. 예. 일어났을 때. 예. 예. 잘 깔아주면 다 지거든요. 이가와죠. 중단. 끝까지 밀면은 큰일 났습니다, 이것도. 때리다 보면은 CA가 모이진 않지만 예. 다음에 CA를 그냥 단독으로 쓸 수도 있고. 자, 턴펀치 일단은 피해주고. 여기서 라시드 또 트리거 없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뭐 저기 뭐야 어? 롤링 어설트 같은 걸 좀 써주면서 V게이지 모아도 어어? 이거 장포 쓰면 죽어요. 장포 써도 죽고 점프 뛰어도 죽어요. 와. 아, 이거 히트 확신. 여기서 잘 때리면 끝나죠. 트리거 뛰면 안 되죠. 자, 약스피닝 약발. 아, 툭툭. 아, 지금 사라졌어. 무서워요. 무서워요. 팬들 마스크가 지금 무서운데. 예. 지금 방금은 사실은 잡기만 해줬어도요. 네. 아, 아, 약발 마무리. 팬들 마스크. 아까 그 히트 확신만 아니었으면은 이거 딩창 선수가 가져갔던 거였거든요. 네. 이건 뭐 피말립니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왔어요, 이 선수 또. 완전 중발 스피닝.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딩창 큰일 났어요. 자, 이거. 딩창 큰일 났어요. 야. 또 잡으면. 아, 안장강선. 잘 차렸고요. 야, EX 이글을 붙이고
일단 팬들 마스크는 분위기를 가져가겠다라고 했는데 딩창 선수가 트리거 키고 자 EX 스트레이트에서 캔슬 KKB 하단 막아주고요. 예, 딜키 없고요. 트리거 써주고 이글 스파이크. 예, 뒤로 EX 많이... 게이지는 지금 팬들 마스크 쪽이 좀 더 있고요. 예. 이거 자, 점프 한 대 잘못 들어가면 예. 거의 마무리 될 수 있어요. 중발 강발. 아, 대시잡기 과감합니다. 자 EX 그랜드 스트레이트 조심해야 되고 딩창 선수는 이 이후에 라시드의 EX 스피닝 믹서를 조심해야 되는데 뭔가 램을 굳지 않기 때문에 네 대공 없어졌어요. 대공 없어졌어요. 어 잡았어요. 이게 바로 스쿨 스매시가 나왔는데 바로 잡은 거거든요. 와 딩창 야 야 딩창 자 안자 강선 크러쉬 카운터 예 대시 스트레이트로 마무리하면서 네. 오늘의 투견 2017 와. 15번째 라운드 피말리는 싸움 끝에 우승자는 딩창 선수가 됐습니다. 야 진짜 마지막에 약간 상대 잡기를 예측하고 하단 강선 크러쉬 카운터 그냥 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엄청 위험한 수였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안자 강선이 이 분리가 마이너스 4 정도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확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점프 공격을 가드한 후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딩창 선수 일단 오늘 우승을 축하드리고 예. 그 인터뷰를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예. 아 대단한 경기였네요. 본인이 엄청 그러니까 팬들 마스크 선수는 너무나 아쉬울 거예요. 지금 경기를 몇 번을 잡아놓은 경기를 지금 계속 딩창 선수한테 한 끗 차이로 내주게 되면서 오늘 그 고생하신 팬들 마스크 선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참여해주신 인조이 스쿨 그리고 아카탁 블루 데스티니 그리고 레이온의 크랙핵 그리고 롤링스타 선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팬들 마스크 선수는 지금 근 1년 반 동안 투견에 출전을 했지만 우승이 없다 라는 안타까운 오늘, 예. 오늘이야말로 오늘도 이제 예. 젊은 피의 재능에게 예. 예, 다시 한번 그 왕자의 자리를 내주면서 좀 더 정진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딩창 선수 연락처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트위치 쪽지로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쪽지로 주세요. 쪽지로. 그 채팅창에 쓰지 마시고 예, 채팅창 쓰지 마시고 옆에 쪽지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슬래시 W 하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네네네 거기에 남겨주시면 네네. 예. 연락처 주시면 좋습니다. 예. 자, 바로 연락해 보죠. 네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오늘의 우승자 딩창 선수와 인터뷰를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딩창 선수. 예. 예, 반갑습니다. 그 어디에 사는 누구신지 간단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대전 사는 17살입니다. 예, 역시 그 예, 목소리가 굉장히 어려요. 예, 애들이 예. 그러더라고요. 뭐 그 변성기 안 왔냐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랑 몇 살 차이 나는지 아세요? 한 12살? 18살. 아이고야. 네. 16살은 저 태어난 것보다 두 배는 많은데. 예. 그러게요. 예. 아, 방송으로 볼 땐 한 20대 후반 같았었는데. 예, 제가 네. 제가 그 당신 나이를 빼도 남아요. 예. 예. 당신 나이를 내 나이를 빼도 당신 나이보다 네. 많아요. 예. 예. 그렇게 됐네요, 제가. 예. 하여튼 뭐 오늘 우승 축하드리고 사실은 그간 네.
네. 그 굉장히 그 많은 네.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투견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고. 예, 한 5번 있었습니다, 맞죠. 예, 본인의 이제 그 파이팅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는데. 예. 소감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떨려요. 아. 아까 전에 처음에 팬들 마스크님이랑 할 때요. 예. 2라운 두 번 지고 나서. 예. 막 머리 쥐어 뜯었다가. 예. 그. 한 라운드 이기고 아니 한번 이기고 네. 4라운드인가 그때 한 번 더 죽을 뻔할 때 또 네. 머리 뜯었고 아유 왜 자꾸 머리 마지막 라운드에 강스트레이트 맞추고 나서 처음에는 한번 앉아 발로 막혔잖아요 그 뒤에 네. 들어간 줄 알고 가드에다가 CA 꽂고 죽은 뒤에 네. 또 머리 뜯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앉아 강손 크러쉬 카운트 터졌을 때 네. 키보드 부러진 줄 알았어요. 이게 설마 맞나 싶어갖고. 아, 네 말투가 엄청 좀 귀여우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듣죠? 아니요, 별로. 아, 그래? 예. 네.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나 보다. 그 일단은 그간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예, 네, 격전에서 맨날 막 라운지 찬다, 라운지 해주세요, 라운지 하자 맨날 그러고 다녔어요. 그 연습의 성과가 꽤 지금 그러니까 발전할 모습들이 계속 잘 보였는데, 예. 그 이제 그 본인이 이제 하루에 어느 정도까지 연습을 좀 한 거예요? 시간을 낸다 그랬다면? 그 켜둔 시간은 많은데 제대로 연습한 시간은 한 2시간에서 3시간 된 것 같아요. 게임을 얼마 못했네요. 제대로. 예. 제대로 라운지 계속 여러 번 하신 분들 찾고 그러다 예. 보니까. 근데 요새 그 이제 고등학교 네. 1학년들의 좀 추세는 어떻습니까? 어떤 게임이 좀 인기가 많나요? 뭐 물어보나 말하겠지만. 뭐 맨날 롤 오버워치 하면서 부모님 찾고 뭐 그러겠죠? 지금 격투 게임이 채팅이 없어서 좋아요. 예. 격투 게임을 스트리트 파이터 5 외에 다른 것들 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문방구에서 철권 태그가 있어서 해보다가 예. 형들이 자리 밀치고 뺏어서 그 뒤로 안 했고요. 예. 네. 2013년인가 14년에 철권 태그 2 샀다가 예. 2주 동안 그 온라인에서 세 판도 못 이기고 접었고요. 예. 그리고 2014년에 그 스트리트 파이터 4 아레나 핸드폰 버전으로 나왔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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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때 그 이 캐릭 저 캐릭 해보다가 꼬챙이랑 칙칙이로 플래티넘 예. 달고 오. 그 스포 5 사서도 꼬챙이랑 칙칙이 하다가 꼬챙이로 그땐 제가 S 플러스에다가 막 강화를 가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랜드 이즈나 드롭을 세 번 하니까 죽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렇죠. 여기서 안 그러니까 예. 칙칙이로 계속 연습했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굉장히 예, 많이 했네요. 3월 달에 예. 그래도 예, 많이 했네요. 3월 달에 예예 예. 예, 예, 말씀하세요. 3월 달에 철권 세븐 하다가 네. 3주 동안 동전으로 13만 원 날려먹고 화나서 스포파이브 시작했어요. 네. 아, 3주 동안 동전으로 13만 원 날렸다고요? 예, 예. 예. 계산해보니까 한 13만 원 그 정도 쓴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전적은 대충 어떻게 돼요? 스포이 아님 철권이요? 철권 그 최근에 이제 3월 했을 때. 저 대충 111승 222패 했던 것 같아요. 아, 괜찮네요, 그래도. 13% 정도? 네. 괜찮네요, 그 정도면. 자, 뭐 여하튼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스트리트 파이터가 재밌는 부분은 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단 그 크리티컬 아치나 EX 스킬 쓸 때 막 물감 휘날리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펙트. 그게 마음에 들고 예. 그 고수들 CFN으로 영상 찾아보고 그럴 수 있는 게 좋아요. CFN을 활용하고 있다. 예, 그리고 좀 철권은 상대방이 뭘로 때리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네. 좀 그 스판을 한 대 맞으면은 약간 게임 살짝 멈추면서 탁탁 소리 나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래갖고 약간은 볼 수 있으면 좋아요. 친구들이 본인 스파하는 거 보고 뭐라 그러던가요? 전에 유리안 할 때 한번 친구가 봤었거든요. 네. 빤스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빤스맨 맞는데? 정확히 네. 봤는데? 네, 빤스맨 네. 네. 정확히 맞아요. 그거 말고 딱히 친구들이 격투기는 안 좋아해갖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그간 노력 끝에 우승을 하셔서 네. 다시 한번 감사 네.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네. 예, 그간 또 그 저희 투견을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이제 더 연습하셔가지고 더 높은 곳에서 볼 수 있게 바랄게요. 네, 랭크 매치에서 한번 만나봐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여러분들. 네. 네. 아, 전 이 친구가 말을 참 잘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17살 때 저를 생각을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못할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말을 진짜 참 잘하네. 네, 말 주변이 좋네요. 띵참.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앞으로 조금 이렇게 좀 그 대성할 수 있을 만한 네, 네 그런 좀 말로 그, 대성할 수 있을 만한 DNA를 갖고 있지 않나. 인터뷰하려고 우승한 거래. 예. 네. 아, 근데, 근데 말을 진짜 잘해요. 예, 말 잘하네요. 아, 말을 진짜 잘해요. 예. 네. 약간 가벼움만 조금 없애면. 예. 네. 톤이 가볍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 아. 네. 그러니까 가벼움만 조금 없애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 뭐래도 할 것 같아. 예. 네. 장래가 촉망되는. 아, 장래가 좀 촉망되는 예. 그런 친구로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투견 2017 15번째 라운드도 진행을 해봤고요. 예. 예. 그 요번 주 주말에 이제 그 멜버른 호주 멜버른에서 벌어지는 배틀아레나 멜버른 네. 중계가 또 있으니까 그것도 기대를 해주시고 네.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